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다가 이런 로비에다가 수직형 이런 가든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생태원에도 가보면 있었어요. 근데 가보면 여기 쪽으로 가면 성북에 저희 그 전망 데크가 있어서 아~ 외부 조망이 가능하고요. 근데 풍미는데도 상황이 진짜 많네. 아 귀엽다. 그냥 일반 그냥 막 심어놓는 게 아니라 이 종이 정확하게 동정을 해서 어떤 식물인지를 기록하고 찰이라고 해서 이제 추적 넘버라고 추적하고 이런 것들. 그 풍경이 더 좋아서 웬만한 여기인들은 전부 다 풍경에서 내려다 보고. 그 국립 태동수목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시계부 인사이고요. 권진원 팀장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경희대학교 환경조경 디자인 전공으로 해서 여기 오기 전에는 설계사무실에서 근무를 조경 설계를 하다가 엔지니어링으로 옮기고 그러고 나서 이쪽에 기회가 있어서 수목원에 온지는 이제 한 4년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수목원에서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수목원은 이제 각 파트마다 아무래도 일이 많이 틀리긴 한데 저희 쪽 그 전시 기획 쪽 업무를 주로 말씀드리면 기획 전시라든지 특별 전시, 문화 행사. 오시면서 보셨던 전시원의 이제 안내판, 이정표 이런 디자인적인 업무들도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올라가는 홍보물이라든지 가이드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적인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수목원 내에서 이제 디자인 전문 부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직업을 선택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조경 설계를 10년 넘게 하면서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라든지 뭐 정원 쪽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정원 쪽은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을 하던 차에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이 생겼을 때 그때 직원을 공고를 했대 그때 이제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학번 때 뭐 요 근방에서 조경 전공자가 갈 수 있는 진로의 방향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 수목원 이런 거는 몰랐었던 상황이고 간다고 하면 설계, 시공, 아니면 LH나 SH나 공공사, 공무원 네. 요게 딱 한정적.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시설물 업체라든지 뭐 다른 디자인 쪽이라든지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저희 때는 이제 설계 쪽이다 보니까 작은 설계 사무실에서 시작해서 이제 대충 좀 더 큰데 그리고 엔지니어링까지 갔다가 이제 옮기게 된 거죠. 일하시는데 어떤 어려운 점 있고 그러한 점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사기업과 공기업은 이제 대리가 꽤 크거든요. 어차피 지금 조경학과 출신들은 설계를 가장 많이 하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자기가 맡은 업무 설계, 도면, 내역 뭐 이런 설계, 디자인 뭐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여기 오면 그거 외적으로 이제 행정 부분이 조금 많이 있어요.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들은 접하지 않던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부족한 게 많아서 이런 것들은 사실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사내 업무망을 통해서 자신 보고서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고 지금까지 좀 이루게 된 것 같아요. 세종 수목원만의 특징이나 진행 중인 프로그램 또는 수목원의 자랑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만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이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개원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특별전시 온실이랑 기획전이랑 외부 전시원들이 1년 사이에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 혹시 수목원에 있는 그 직무별로 직무가 나눠져 있다고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수목원은 크게 운영부서, 행정적인 파트를 주로 담당하는 행정 운영부서가 있고 그리고 사업부서, 그리고 연구부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고요. 이제 수목원의 기능을 먼저 아셔야지 왜 이렇게 세 가지로 주어져 있냐를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이제 수목원은 이제 식물을 보존, 수집 해서 그걸 연구를 하고 그 연구된 결과랑 식물을 가지고 전시하고 교육을 한다. 이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행정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사업부서에서는 고객 응대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 같은 전시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식물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증식하고 이런 부분의 연구 파트 총 세 가지 파트 같아요. 아마 조경을 하면서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데가 아마 저희 사업부서 중에 전시원 관리 부분하고 저희 전시 기획 부분 이 두 가지 파트가 접근하기가 가장 쉬우실 거예요. 수목원에 취직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각 부서마다 뽑는 기준은 조금씩 틀려요. 근데 전시원 관리하고 조경 파트가 접근하기 쉬운 전시원 관리 쪽이랑 저희 쪽을 먼저 예를 들면 서류적 전형이 먼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자격증. 관련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저희 쪽에서 조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건 조경 기사 혹은 생태보건 기사
이렇게 두 개 아니면 산림기사. 종자기사도 있긴 한데 사실 조정에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한 세 가지 정도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서류 전형이 끝나고 나면 이제 NCS,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보는 직무평가 그 시험을 보고 거기에 추가로 산림 상식이 추가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니까 거기 점수에 맞춰서 아마 커트라인이 정해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면접까지 해서 최종 도전이 맞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그 수목원에서 공부를 했던 아니면 일을 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 따졌을 때는 백두대간 수목원 말고 다른 사립수목원에서도 수목원 전문가 과정이라고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졸업을 하면 아무래도 한 줄 더 뭐 이런 기능을 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얽히게 되겠죠.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해줄 만한 조언이나 충고가 네, 조경을 하면서 이 분야에 접근했을 때 식물에 대한 그 접근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저희 쪽 조경은 사실 수목학하면 조경수 위주, 관목 소화하면 일반 수종들 위주다 보니까 쓰는 설계에 도입하는 수종들도 항상 거의 거기서 거기다 보니 여기 왔을 때 봤던 식물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 되거든요. 왔을 때도 항상 외부의 식물이 뭐가 심겨져 있는지 뭐 어떤 잎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좀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경을 하면서 디자인적인 측면도 많이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원 설계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디자인, 공간적인 디자인, 시설물도 있겠지만 그 외에 도입되는 식물들의 질감, 뭐 색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수록 좀 더 풍성해지는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취직 뭐 이쪽에 혹시 일을 하게 되신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변화에 따른 이 직업의 전망은 뭐 어떻게? 우리가 한국 수목원 정원관리원으로 변경이 된 게 오래거든요. 작년에는 한국 수목원 관리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수목원 외에도 이제 정원에 대한 그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정원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조경 설계 쪽에 치기보다도 정원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저희 한국 수목원 정원관리원만 보더라도 지금 백두대간 수목원하고 올해 작년에 국립 세종 수목원이 오픈을 했고. 그리고 내년에 정식으로 저기 평창에 한국 자생식물원이 정식 개원을 할 거예요. 또 좀 있으면 담양 쪽에 정원센터가 또 오픈을 합니다.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조금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저랑 같이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조경이라는 거에 저희 때는 되게 좁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시공, 공무원. 이렇게 딱 세 개만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적성이 안 맞아도 뭐 어떻게 설계를 해야지, 이게 안 맞으면 그냥 시공을 해야지 뭐 이렇게 장편적으로 보다 보니까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세분화해서 공부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의 진로를 미리 조금 한번 고민을 해서 어느 쪽이 적합할지에 따라서 미리 좀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